헤니카이는 처음에는 되게 낯을 많이 가렸는데 지금은 엄청 통통 튀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마냥 예뻐 보이는 헤니카이 친구는 원래 저보다 작았어요. 맞아요. 헤니카이가 제일 최단신이었어요. 컸었어요. 맞아. 찐이었어요, 진짜. 너의 최고의 선택. 네가 승자다. 잘 살아야 돼. 헤니카이 처음 봤을 때 저기 앞에 누가 갑자기 난로 앞에서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혼나는 거예요. 휴닝카이였고요. 휴닝카이는 상어티. 네. 아! 검정색티. 아니야, 민트색. 민트색. 민트색깔이 스타워즈 기억나요? 아, 스타워즈 미키 나시. 나시. 있어요, 나시. 처음에 미키어스티, 상어티 해갖고 엄청 귀여운 거 입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구석에. 그래요. 와, 얘 너 뭐야. 야, 너 완전 귀엽다. 야, 진짜 막 볼을 문질문질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지금이요? 그래요? 아직 부럽다뇨. 멤버한테 너무 커. 너무 커갖고 그러니까 맞아. 너무 귀여웠는데 그러니까 나는 계속 봤으니까 주니카의 약간 이제 막 크고 목소리 변하고 이렇게 전부터 계속 봤으니까 너무 멋있게 잘 컸지. 내리막길에서 올려다 보면은 진짜 거의 팔척이에요. 나는 너무 애기 같은 동생인데 너무 컸으니까 이제 좀 지나갔지. 연준이 형 뭘 만져줘. 아니 아니 아직 애기야. 귀여워. 아직 애기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요. 휴닝이랑 이제 너무 많이 커갖고 휴닝이를 처음 봤을 때 그냥 홀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세나 씨 형한테 이러고 아 진짜 딱 들어왔는데 애기가 아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저 엄청 뽀얀 밀가루 뭉쳐놓은 애 같은 애가 아당 아당 이렇게 걸어와갖고 너무 귀여워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귀여운 거 보면 진짜 이게 아 자제가 안 되는데 그랬고 그래서 막 달려갖고 안으면서 어 이거 뭐냐고 너무 귀엽다고 어디서 이런 밀가루를 데리고 왔냐고 이러면서 막 어 그 어등이 이러면서 막 아 귀여워 이러면서 이따 봐. 아유 고마워. 저는 진짜 그때 너무 귀여워갖고 되게 잘해줬거든요. 휴닝카이 많이 챙겨줬었어요. 그리고 사실 휴닝카이 들어왔을 때 저도 막 빡친한 열정이 없었어갖고 휴닝카이한테 되게 많이 붙어있고 이랬는데 후에 이제 약간 되게 많이 친해지고 돌아보니까 휴닝카이가 좀 무서웠대요. 제가 너무 이렇게 붙어다니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이러려고 하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조금 무서웠대요. 아무튼 뭐 이렇게 친해졌으니까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유도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휴닝카이는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은 솔직히 처음 봤어요. 그럼 왜냐면 그냥 한국인이잖아요, 휴닝이는. 그래. 그런 인상이었는데 맞아요. 너무 유창하게 그치. 해갖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었다면서 이제 여기서? 눈 크고 코 크고 해서 저도 혼혈인데 태연이도 혼혈인 줄 알고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태연이는 눈, 코, 입이 엄청 큰 친구가 있는 거예요. 또 머리도 너무 작은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어디 가가지고 뭐 잘생겼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진짜 연습생이구나. 우리 태연이는 태연이가 때 중3? Nope. 야, 너 진짜 눈, 코, 입 엄청 크다. 너 진짜 잘생겼다. 제가 막 주변에 있던 연습생이한테 야, 나 주변에 저렇게 잘생긴 애 처음 봐. 혹시 옆에 잘생겼을 수 있었죠? 얼굴을 이만한데 왜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냐? 진짜 진짜 뭐냐 이런. 태연이를 맞아요. 저 회의실에서 처음 봤었는데 애기인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진짜 엄청 어렸었어요. 지금은 약간 태연이가 고생고생을 해갖고 약간 조금 얼굴에 세월이 담겼는데 그때는 진짜 어린 그 자체였어요. 어린이 서사가 있나 봅시다. 서사가 서사가 좀 담겨졌어요. 저 초등생이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어린애랑 내가 같이 있어도 되는 건가?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한데 했는데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되게 애기 같았어요. 좋다. 펭귄 쪽을 볼게. 펭귄 쪽 반대. 그렇지 거기. 봉규를 처음 해봤을 때는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말을 걸어도 좀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형은 되게 조용한 형이구나 싶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봉규 형이 처음에 되게 얌전했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자마자 갑자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처음만 얌전했지 정말. 네 처음만 정말. 조용했고 봉규 저는 남들보다 늦게 봤어요. 제가 옆에 봤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연습생인 줄 알았어요. 맞는 새로운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연습생 지금 잘생겼어 라고 아까 들어왔어 라고 아 진짜로? 어 그렇구나. 잘생겼었어. 네. 우리 봉규는 첫날엔 되게 얌전했어.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한마디 봉규가 막 머리 강아지 뭐
맞아맞아맞아맞아그리고똘망똘망하게앉아있는거예요와얘되게숫자귀엽게생겼다되게똥글똥말하면귀엽게생겼다다음날갑자기말이엄청많아서서툴쓰면서와이게되게말이많네질투없는아이구나신기하다이러면서대구에서왔다고하는거예요고생좀할텐데 범규는엄청처음에낯을되게많이갔어요되게좀막불안해하고이런게보여갖고연습생처음들어왔을때저한테이렇게말한마디건네주고손한번건네주는게너무고마웠거든요범규도약간나랑같은과구나내가진짜많이챙겨줘야겠다사람심하게잡고내가이런애들한테내가잘해주면힘이되겠구나해갖고막범규하고같이가자뭐들어와뭐이러면서챙겨줬는데하지만어이구야어이구야어이구야하루만챙겨줬어요하루만 딱바뀌었어요네활발한친구였더라고요범규형최근에들어온사람중에서진짜제일잘생겼다아이고야아이고야첫인상은되게수줍어하고그랬는데수빈이형은딱봐도좀껌딱지느낌이날거라고생각했는데아장난이고아진짜너무순진했어요진짜갑자기저보고어귀여워하면서갑자기껴안는거예요저보자마자해서살짝처음엔무서웠는데귀엽더라고요수빈이형은그옛날회사4층큰네회의실에서교복을입고있는사태로맞아요맞아요되게헌치를훈련했어요당시키가엄청큰사람이많지않았을때저도그때170이넘지않았었거든요신기했어요키큰사람이키큰사람처음봤어요근데첫인상은그냥키큰남자구만아귀여웠어요수빈이형일단은키가되게컸고제가그때수빈이형한테도그랬어요나도되게잘생겼다이이미지가그리고공부도좀잘하겠어요맞아요모험적모험적인것같아뭐라되게하이틴드라마에나올것같아요 맞아말하니까좀깨더라고요언니좋아하는주제가나오면갑자기맞아가만히있다가어어막이러면그래서좀반전매력이있었다반전매력이있었어아요거기에저희기도하는게좋죠자그때어떻게해야될지모르니까이게피아노의자가이제의자선생님들이다밖에있어야되니까다앉아있었는데자끝까지이렇게남아있었어요그냥어디에들어가야될지모르겠어가지고다들어갔는데좋은창고를이렇게혼자앉아있었는데수빈이형이와가지고매우혼자있냐고들어가서같이있다고해서다들어가서톨착해맞아요근데많이챙겼었는데제가찾아줘볼게요 수빈이형은그때교복을입고있었고가방을항상앞으로메고다녔어요맞아요그리고딱들어간첫날일단불러가지고여기성적표가있는데거기에1등누구야랩1등누구야춤1등누구야노래1등누구야최현진이요최현진이요그게나야그게바로나야라고하면서와진짜너무멋있어보이는거예요연준이형은무서웠어요죄송합니다첫인상무서웠는데갑자기저한테말걸면야이거월평봐봐월말평가저기1등누군지한번봐봐 최현진그래나야1등하면서이렇게1등1등하면서최현진1등1등하면서하는거너무귀여워너무귀여워진짜연준이형은솔직히4명이다똑같지않아요1등누구야최현진이야여기1등누구최현진이야여기1등최현진이렇게하면은그게나야근데저들어왔을때형들이다엄청잘해줬어요관문이1등됐어요이건좀지겹다지겨워이건저도거치고이제연습생으로거듭났죠이렇게보면연준이형대단하다3월부터12월이니까9개월동안다1등했던거그러네요야진짜하다제가첫날은진짜안전했어요왜냐면은나보다더심한사람이있는지없는지상황파악을좀했어요그래서제가숙소에이제거실에서혼자핸드폰을두고있었어요방금들어가고연준이형이저희같이팩하자해가지고팩하고막셀카찍어가지고엄마한테보내주고저는근데연준이형아직도기억나는게저희연습생할때되게잘생긴한연습생친구가있었는데항상막비주얼담당이다이러면서그연습생이이렇게말했었는데들어오면항상하는저희신고식이있어요누가제일잘생겼냐고 맞아맞아맞아모두가물어보면그연습생을했는데저는딱물어보고딱훑어봤는데연준이형이너무잘생긴거예요맞아맞아그래서이형이형이랬는데다들막오연준이형이라고막깜짝놀라더라고요의외로그런애들많았어요저도연준이형그랬어요그때교복입고검은색머리가이렇게넘기고귀걸이하고있는데너무멋있는거예요스타일이되게멋있었어보고배우고싶고약간닮고싶다이런좀멋있는형이었어갖고보자마자약간저형이다약간이랬죠연준이되게좋아했었어요진짜세상에헤맬게좋아했는데그때당시엔진짜약간되게멋있고존경이대단한그런거였는데지금은그냥귀여운맏형 맏내약간맏내라하더라고요다들
그런 이미지예요 이제는. 은준이 형 처음 왔을 때는 역시 관문처럼 은준이 형이 누가 제일 잘생겼냐면 온갖 곤란한 질문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직감적으로 바로 알았어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 할 때부터 아 저 사람이 뭔가 연준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